자,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빈칸에 알맞게 써라. 그래서 보니까 뭐 스터디로라 했으니까 그가 for 10 years 동안 for 10 years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10년 동안. 그래서 he has studied죠. He has studied English for 10 years. How long has he studied English죠? 계속조 형법이네요. 그 다음에 I haven't heard. 그렇죠? I haven't heard죠. From her for 6 years. 난 10년 동안 그녀 소식을 듣지 못했다. 똑같이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라서 뭐 계속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간 경험적인 느낌도 있죠. 16년 동안 그녀 소식 못 들었다. I haven't heard from her. 그 다음에 뭐 before 전에 해석은 전인데 시간의 덩어리적 전에죠. 너는 전에 유명한 famous person을 만나본 경험이 있니? 저 이건 경험적 어법이죠. 여기다 한 번이라도 이런 말. Have you ever 이런 거 넣을 수 있죠. Have you ever met a famous person before? 너 전에 famous person, celebrity죠. Celeb 만나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 만나본 경험 있니? 오케이. 현재 완료 시제 뭐 간단하게 확실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운동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운동하는 것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거. 그것이 왜 중요할까라고 작문하면 why is it important죠? 아이고. why is it important? 그래서 그게 왜 중요해? why is it important? 그래서 얘를 다시 운동하는 것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 to exercise를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Why is to exercise important 하는 것보다는 Why is it important to exercise 이렇게 만들겠죠. 가주어 is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to exercise를 뒤로 붙여서 Why is it important to exercise 이런 식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쓸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구명조끼 입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it is safe. 안전하다 해석하지 않죠. 그것이라고 하지 않죠. It is safe to wear a life jacket. 뭐 여러분들이 이런 말 넣고 싶으면 of you입니까? for you입니까? 오케이. 구명조끼 입는 것이 안전한 거지. 네가 안전하다가 아니죠. to wear a life jacket. 그래서 for you를 여기다가 넣을 수 있겠다. 이게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To wear a life jacket is safe for you.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for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쉽다. It's easy. 피아노 치는 것은 to play. It is easy. 아, 내가네요. 내가. 그거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I am easy입니까? To play the piano is easy입니까? I am 난 쉬운 놈이야가 아니고 피아노 치는 게 쉽다니까. For me입니까? Of me입니까? For me 해야 된단 말이죠. It is easy for me to play the piano. 오케이. 그래서 of 해야 될지 for 해야 될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피아노 치는 것이 쉬운 거지 I am easy가 아니죠. 그래서 for me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new thing. 최고의 새로운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먼저 내용 파악합니다. 그래서 뭐 the best new thing. 뭐 최상급 더 좋아하죠. 그쵸? The best new thing. 최고의 새로운 것. 그래서 라다 lived. 라다가 lived 했다라는 얘기로 시작하네요. 라다 lived on a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 오케이, 그래서 라다가 lived, 살았는데, 단순 과거 시제에 썼습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은 현재 완료지만, 살았었다라고 단순 과거로 하고 있죠. lived on a little world. 작은 세상에서 살았다.
어디에 있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여기다가 붙여놨네요. Far out in space. 우주 멀리에 있는. 오케이.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면은 which was가 생략됐죠. Which was far out in space. 우주 멀리에 있는 little world에 살았었다. 시제 뭐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뭐 전치사 온스네요. 예, far out. 뭐 표현 통째로 우주 멀리에 떨어져 있는 거 통째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Far out in space. 우주 멀리에 있는 little world에 살았었다. 오케이, 그래서 라다 lived there, 거기 살았다. 오케이, with her father, mother, and brother Johnny. 네 명의 가족이네요. 라다네 가족, 라다를 포함해서 라다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브라더 조니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there가 뭐 대신 왔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치사 누구누구랑 함께라는 뜻으로 with겠죠. 계속해서 단순 과거시제 썼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Radha's father and other people walked. 전치사 on 또 나왔습니다. 그쵸. Spaceships.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일이네요. 부모님, 아, 아버지와, 부모님은 아니네. 부모님 아니네요.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네요. 아버지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walked, 일했다. On spaceships, 우주선에서. 계속해서 시제, 과거 시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on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선에서 on a little world, on spaceship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볼까요? Only Radha and Johnny were children. 오직 Radha와 Johnny만 애들이었고, and they were born in space. 그리고 그들은 우주에서 태어났다. 뭐 be born 하는 거 이거 뭐 일단 뭐 설명하면 아이를 낳다라는 bear라는 동사가 3단 변신을 bear. 그다음에 뽀뽀뽀뽀 뽀뽀뽀 here 그 다음에 or following 해라. 메모리 모자라냐? 에이 참네. P가 왜안 써져? bear, bore, born 이렇게 3단 변신하죠. 그래서 얘가 낳다란 뜻이니까 얘는 과거형 낳았다고. 그 다음에 얘가 입장 바뀐 PP형이죠. 입장 바뀐 PP형. 태어난이란 뜻이죠. 형용사. 태어난. 그래서 뭐, 올본 이거 수동태 표현입니다. 수동태 표현.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한 호흡이라고 볼수 있겠어. 한 덩어리. 어떤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조각조각 어떤 순서대로, 아, 여기까지 한 덩어리로 보면 되겠다. 이걸 phrase라고 얘기하는데, phrase를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케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살펴볼 거, Radha lived. 단순 과거시제. 여기서 지금 이제 한 묶음으로 묶었는 거, 뭐, 전체적으로 과거시제로 표현했네요. 라다 lived. 라다가 어떤 등장인물 소개입니다. 캐릭터들 소개죠. 라다 lived on a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 우주 멀리에 떨어진 작은 세상에 살았는데, 라다 lived there. There는 on the little world죠. On the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 우주 멀리 떨어지는 그 작은 공간에 살았는데, 작은 세상에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다? With Radha's father, mother, and brother Johnny. 부모님과 Johnny. 가족 4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왜 거기 사는지 나와요. Radha's father and other people walked. 그래서 라다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일했다. 어머니는 일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On spaceships. 전치사 on 나온다 했죠. 우주선에서 일했다. 그 다음에 only Radha and Johnny were children. And Radha and Johnny죠. And Radha and Johnny were born. Radha와 Johnny는 태어났다. In space. 우주에서 태어났다. 우주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지구에서의 생활을 경험이 없는 거죠. They, 뭐, 이 시점까지 They haven't lived on Earth죠. They have never lived 하면 되겠네요. They have never lived on Earth. 지구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었다. 우주에서 태어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상급이니까 더 좋아하죠? 더 best new things죠. The best new things. The best new thing. things 아닌 것 같나? best new things였던 것 같은데. 아, thing 단수네요. The best new thing.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오케이. 계정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지. 아이, 참네. 오케이, 첫 문장 이제 시작됩니다. 첫 문장은 누군가가 어디 살았다. 어디에 있는, 멀리 우주에 있는, 뭐 멀리 우주에 있는 이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고 했던 그 문장이 첫 문장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등장인물 첫 번째? 라다였죠. 엄마야? 왜 이래?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버벅거리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에이, 별로네. 예, 그래서 누가 뭐 했다? 라다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엄청 버벅거리네. 뭐야 이거? 에이, 참네. On a small world죠. On a small world. 전치사 on 쓰는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그다음에 어디에 있는 우주 멀리 떨어진 통째로 알아들어 했죠? Far out in space. Radha lived on a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 우주 멀리 떨어져 있는 little world에 살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녀가 거기 살았다. 누구랑 함께 살았다. 뭐 그녀의 누구누구누구랑 같이 살았다. 이런 문장이었죠.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다? 시제 과거, she lived 어디에? On a small world, far out in space, 줄여서 there. 누구와 함께? With her, 이렇게 해서 with her father, mother, and brother Johnny. She lived there with her father, mother, and brother Johnny.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여기에 사는 이유죠.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한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왜 이렇게 느려? 그래서 her father is Radha's father. Radha's father and other people. Radha's father and other people이 뭐 했다? 시제 과거 worked. 어디에서? 우주선에서 스페이스쉽스 복수형이고 on 스페이스쉽스였죠. 전치사 on 한번더 나왔습니다. Radha's father and other people worked on spaceships.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다음 문장은 뭐냐? 뭐 그들은 유일한 아이들이었고 라다와 조니에 대한 얘기죠. 라다와 조니는 유일한 children이었고 그다음에 우주에서 태어났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쭉 기억나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only로 시작하죠. Only Radha and Johnny. Only Radha and Johnny. 안만 길어봐도 데이니까 They were였죠. Only Radha and Johnny were children이죠. Were children. 그리고 and죠. And Radha and Johnny 안만 길어봤자 they 그다음에 태어났다. Were born. They were born in space. Only Radha and Johnny were children, and they were born in space. 됐습니까?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습니다. 한 phrase, 한 덩어리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 펼쳐야 되는지 아시오? 오케이, 시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est new thing이었고요. 라다가 lived 했다. On a little world에서 작은 세상에서 어디에 있는 far out in space였죠. 우주 멀리 떨어져 있는 far out in space. 오케이, she lived there. 거기 살았다. 누구누구와 함께니까 with her father, mother, and brother Johnny. 그래서 태어는 모래 왔다. On a little world, far out in space.
우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세상에. 그 다음에 Rather's father and other people이 다른 사람들이니까 other people이 뭐 했다? 일했다? 과거 시제 Worked on spaceships 우주선에서 일하셨다. 그 다음에 only Rather and Johnny were children and they were 우주에서 태어났다죠? They were born in space 우주에서 태어났다. 뭐 they는 Rather and Johnny죠. And Johnny were children. 얘들만 애들이었고 애들은 우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케이 다음 부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기 있어? 기억을 못하네 얘가. 지나간 지가 언젠데. 다음 부분. 그래서 one day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One day dad told Rada and Johnny. 라다와 조니에게 말씀하셨다.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그렇죠.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우리 내일 지구로 돌아갈 계획이다. Rada and Johnny looked at Dad in surprise. 놀라서. 여러분,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Rada and Johnny가 looked at Dad. 아빠를 쳐다봤다. In surprise. 어찌? In surprise. In 플러스 명사.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처럼 쓸 수 있습니다. 어찌 쳐다봤다. 놀라서. And floated toward dad. 아빠에게 동시동시 떠갔다. 우주 공간이니까 제로 그래비티겠죠. 무중력 상태죠. 둥둥 떠다니겠죠. Rather and Johnny looked at dad in surprise. 놀라서 쳐다봤고. And floated toward dad. 아빠에게 동시동시 떠갔다. Okay. Rather asked dad. Rather가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What is it like? 못 갔냐, 좀 못 갔냐. 못 갔냐. What is it like? 뭐 여기에는 to live가 어떻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죠. 지구에서 사는 것. 모든 게 다 다르다 알겠죠? Everything 단수치로 하는 거 아시죠? Everything is different on Earth. 지구에서 모든 게 다 달라. 그런 다음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For example, the sky is blue. 예를 들어 하늘이 파랗단다. Answered that. 아빠가 대답하셨다. 그래서 I've never seen a blue sky, said Johnny. 여기 이거의 비유 문법이 나오고 있죠. 나는 본 적이 없다. I've never seen a blue sky. 파란을 본 적이 없어라고 said Johnny. 본인이 얘기했다.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Here는 in space 대신 왔죠. 우주에서는 항상 하늘이 까매요. Okay, says Rada. Rada가 말했죠. Okay, 그 다음에 이제 you don't have to wear. 자, 할 필요 없다도 할 필요 없다. 이거 조심해야 될 게 현재 완료 시제는 have not pp죠. haven't pp를 쓰죠. 근데 have to do에 안 나오면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하는 거 조심하세요.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너는 입을 필요 없다고 있죠. 요즘 불필요를 얘기하고 있죠. 바꿔서 쓰는 표현 알고 있죠?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그래서 커다랗고 무거운 우주복을 입고 있을 필요가 없어.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모든 곳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있다 표현이죠? Because there is air. 뭐 이런 식으로 because there is air 통틀어서 뭐 공기가 있기 때문에 한 거거든요. Everywhere 모든 곳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 이거의 주요 문법 나오네요. It's also hard to jump there. On Earth도 이번에는 on Earth
제가 on earth에 심었죠. It's also hard to jump on earth. 지구에서 점프하기가 또한 힘들어.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그래서 이거 pull down 이어 동사죠. Pull down you 하면 안 되죠. 중간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said that. 아빠가 말했다. What else? 그 밖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 뭐 원래는 더 이어져야 되는데 좀 길어졌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데이부터 살펴봤어요. 일단 문법적인 접근 먼저 하면 자 we are going back to는 원래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진행형 시제죠. 이거 우리는 돌아가는 중이다. 근데 여기에 tomorrow 같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진행형 시제, 여기 나옵니다. 진행형 시제가 아니고 진행형이 진행형으로 쓰일 때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when에 대한 대답 중에서 미래를 나타내는 이런 부사와 함께 사용되면 계획된 미래,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형만 되는 게 아니고 뭐된 미래, 계획된 미래, 계획된 미래, 무슨 시제로? 현재 진행형 시제로 계획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원래 원칙대로 하면 We are going to go back to Earth tomorrow겠죠. 원래는 We are planning to go back to 라든지 We are going to go back to 근데 We are going back 우리는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뒤에다가 tomorrow가 붙어있기 때문에 내일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는 어색하죠. 돌아갈 계획이다. 계획된 planned future라 했습니다. planned future 진행형으로 planned future를 표현할 수 있다. 요 부분의 형태를 조심하란 말입니다.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의 형태를 빌어서 돌아갈 계획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쳐다봤다 이 말이죠. 요거 통째로 in surprise 놀라서 잘 외워두세요. 뭐 진행형으로 미래 표현할 수 있는 거고 놀라서 라는 표현형으로 in 명사 in surprise 놀라서 and floated. floated의 형태는 여기에 looked에서고 병렬 구조죠. looked에서 시제가 과거니까 and they가 생됐으니까 they looked at that and they floated니까 floated의 형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to him 해도 되는데 towards him 해도 됩니다. 그를 향해서 아빠를 향해서 동실동실 떠갔다. 우주 공간을 향한 거 티를 내고 있죠. Radha is dead. 라다가 물어보고 What is it like on earth? 지구에 있는 것은 뭐 같은가요? 자, 이 표현도 뭐 같니? 라는 표현 What is it like on earth? How is it on earth? 할 수도 있겠습니다. How is it on earth? 지구에서는 어때요? What is it like? 뭐 같은가요? 어떤가요? What is it like? How is it? How를 쓸 땐 like를 쓰지 않습니다. How is it on earth? 또는 What is it like on earth? 지구에 있는 것은 어때요? Everything 단수 취급하니까 is 오는 거 주의하라 했죠. Everything is different on earth. There가 몇 번 나오는데 이 there가 어디를 가리키는지 Everything is different on earth. 거기에서 모든 게 다르다는다. 예를 들어 The sky is blue. 하늘은 파랗다. Answer that. That answered 하지 않습니다. Answer that 이렇게 어순을 바꾸어 쓸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설명해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조니가 경험을 얘기합니다. I've never seen, 본 경험이 없다. I've never seen a blue sky, said Johnny. 그 다음에 이제 라다가 덧붙이죠. The sky is always, 비동사 뒤에 빈동사 오겠죠. Not 들어갈 위치 이러면서 배웠습니다. It's always black here. Here는 in space 대신 왔죠. 우주에서 하늘은 항상 까맣고 지구에서는 하늘이 파랗다. The sky is always black in space. 하지만 the sky is blue on earth. 그 다음에 don't have to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입어야만 한다. have to wear, must wear인데 할 필요 없다니까 don't have to wear고 우리가 전에 배웠던 할 필요 없다 표현 뭐가 있다? don't need to wear라든지 하나 더 알려줬고 need not wear였죠. need not이란 조동사가 있다 했습니다. need not 뒤에 to도 아니고 need not to라 했죠. need not to, need not wear, you need not wear, you don't need to wear,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on earth겠죠. everywhere on earth, on earth란 말 여기다 붙일 수 있죠.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on earth. 지구에는 어디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주복 입을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유는 라다 앤 존이겠죠. 아이들한테 2인칭이 복수일 수도 있죠. 너희들 입을 필요 없단다. 그러니까 여기에 수츠가 유가 복수기 때문에 여기에 수의 일치죠. 수츠가 수의 일치. 우주복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해놨죠. Your big heavy space suit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그다음 가주어 진주 나옵니다. It is also hard. 진짜 여기까지가 가짜 주어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넣는다면 it is also hard for you겠죠. For you to jump on earth. 대화는 on earth죠. It's also hard for you to jump on earth. 지구에서 점프하는 게 또한 힘들단다. 그러니까 뭐 빅, 헤비 수트를 안 입는 거는 편하지만 중력이 잡아당기는 건 힘들겠죠. Because 또 붙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because there is everywhere이기 때문에 don't have to wear big heavy space suit였고요. 그 다음에 it's also hard to jump there. 이번에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지구가 너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자, pull down you 하면 안 된다 했죠. 이어 동사입니다.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니까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겠죠. 낀가 알아.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지구가 널 잡아당기기 때문에 라고 said that. 아빠가 말했죠. 다음 부분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 파악은 어느 날 아빠가 라다 앤 존이에게 어떤 내일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다의 가족이 내일 지구로 갈 계획이었고요. 그 다음에 놀라서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없으니까 동시동시 떠갔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보죠. What is it like on Earth? 지구에 있는 것은 뭣 같은가요? Everything is different here. 모든 게 다르고, 예를 들어 하늘이 파랗고, 그 다음에 본 적이 없고, 항상 까맣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차이점은 하늘이 파랗다. 그 다음에 우주의 하늘은 항상 까맣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기가 두 번째 차이점은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On Earth, 지구에 어디든지 공기가 있기 때문에 don't have to wear spacesuits. 그 다음에 지구가 잡아당기기 때문에 세 번째 차이점. 몇 번째 다른 점인지. 첫 번째 하늘이 파래. 두 번째 우주복 입을 필요 없어. 공기가 있어서. 세 번째 지구의 중력 때문에 점프하기가 힘들어.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시작하죠. 다음 문장. 어느 날 라다는 계획을 말하죠. 우린 내일 지구로 돌아갈 거다. 이거 진행형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영어로 원데이죠. 원데이. 데드가 뭐 했다? 톨드 했다 이 말이죠. 데드가 톨드 했다. 톨드는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할때 전치사 쓴다 안 쓴다? 안 쓰죠. 톨드 한 다음에 목적어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바로 오면 됩니다. Dad told Radha and Johnny. 쌍따옴표 붙일 차례죠. We are going back to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됐습니까?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계획된 미래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의 형태로 돌아갈 계획이다 말한다 했습니다. 자, 이런 말 하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는 중력이 없으니까 둥실둥실 아빠를 향해서 떠갔다라는 게 다음 문장이었죠.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쳐다봤다라면 라다 앤 조니가 뭐 했다? 동사 과거 시제니까 looked at dad죠. 아빠를 쳐다봤다. 그 다음에 깜짝 놀라서라는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In surprise죠. 놀라서. And 계속해서 시제 과거죠. Floated죠. Floated 동사의 형태. looked처럼 floated고요. 아빠를 향하여 toward him, so towards him, to him 해도 되는데 towards 할수 있다 했습니다. floated towards him. 오케이. 다음 문장이 이제 뭐였습니까? 뭐 지구에 있는 건뭐 같아요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구 가면 이제 가본 적 없으니까 얘들 우주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구 가본 적 없으니까 뭐 지구는 어떤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뭣 같아요? 라고 라다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라다 asked dad죠. 라다 asked dad.
그래서 지구에 있는 건 어때요? 라는 표현 어떻게 했다? 오케이, 전치사 like 쓰니까 비동사 필요하죠? 그래서 what's it like 였죠. what's it like to be on earth, to be 생략하고 to be on earth, what's it like to be on earth, 지구에 있는 것은 어때요? what's it like, 여기에 to be가 있으면 여기 to be를 넣으면 이 it은 가져오라 했습니다. what's it like to be on earth, 지구에 있는 것은 뭐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처음 얘기한 차이점은 하늘이 파랗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파랗단다 라는 얘기합니다. 일단 아, 이 얘기부터 하죠. 자, everything 단수 취급한다 했죠. everything is different. 다음에 on earth 대신에 everything is different on earth 대신에 there 썼죠. everything is different on earth. 지구에선 모든 게 다르단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 라는 말로 시작하죠. for example, for instance 였습니다. 예를 들어 for example, for instance. 오케이, 그래서 the sky is blue이죠. 그 다음에 answered dead, 어순을 바꿔놨죠. For example, the sky is bl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더니 이제 조니가 경험을 얘기하죠. 본 적이 없다라는 거. 조니가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나는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ve never seen이죠. I've never seen the blue sky 하겠네요. A blue sky. I've never seen a blue sky. 그 다음에 said Johnny. I've never seen a blue sky, said Johnny.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 썼고 경험적입니다. 라다가 그 다음 문장 라다가 이제 거들죠. 여기에서는 하늘은 항상 까맣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always라는 빈도 부사의 위치에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the sky is always black이었죠. the sky is always black in space 대신에 here 썼죠. the sky is always black in space here 하고 said Radha.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said Radha. 됐습니까? 오케이. 얘기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차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입을 필요 없다. 저 너희들의 크고 무거운 우주복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공기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라는 말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wear죠. you don't have to wear, you don't have to wear, you don't need to wear, you need not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big heavy space because there is air, 공기가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air 어디에? everywhere on earth, 지구에 모든 곳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뭐 이런 거 복수형 썼다 이런 거 얘기했죠. because there is air everywhere on earth.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차이점에 아니 세 번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it's also 이릅니다. it's also. 다음 문장의 문법적 중요한 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쓴다는 거였죠. 다음 문장. It's also, 그렇죠. 그래서 it's also hard, it's also difficult. 그 다음에 점프하는 것, 진짜 주어, to jump there. on earth 대신 왔자 했죠. on earth 대신에 there. it's also hard to jump on earth. 그 다음에 because earth가 pulls you down이죠. because earth가 뭐하기 때문에 pulls you down, 이어 동사 pulls you down. said that. It's also hard to jump there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said dad. Okay,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이번에는 it's also hard to jump on earth because earth pulls you down. 됐습니까? Okay. 여기까지 살펴봤나요? Okay.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 아 참, 그거 봐야지. 오케이. 심화. 오케이, 그래서 어느 날, one day, dad가 뭐 했다? told 한 거죠, told. 얘기했다, Radha and Johnny에게. 돌아갈 계획이다, we are going back to earth tomorrow. 진행형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Well planned future. We are going to go back to Earth tomorrow. Rather than Johnny looked at that. 놀라서 in surprise. In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처럼 쓸 수 있다 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부사나 형용사 여기서는 부사. 놀라서 and looked at 과거니까 floated도 과거로 가져야죠. floated towards him. dead죠. rather as dead. 그래서 what is it like to be on earth죠. 지구에 있는 것은 뭐 같아요. what is it like to be on earth. 그래서 everything 단수 취급해서 everything is different there on earth죠. everything is different on earth. 예를 들어 for instance 다 되죠. the sky is blue라고 answer that. 하늘이 파랗지. 난 본 적이 없다. I have never seen a blue sky, said Johnny. 그래서 시제는 현재 완료이며 경험적 용법이죠. I have never seen. never가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the sky is always black here. here는 in space 대시 왔죠. 우주에서는 the sky is always black in space, said Radha. 그 다음에 입을 필요 없다. 공기가 있어서. 그래서 you don't have to need도 되죠. you don't need to 또 need not 한 need not을 쓰면 wear고요. you need not wear your big heavy space suit 복수형 s 있네요 벌써.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때문에니까 because, since, as도 되죠. as there is air, 공기가 있기 때문에 since there is air, as there is air, because there is air. 그 다음에 모든 곳에 everywhere. on earth, 지구에 이런 말 넣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구의 중력 때문에 점프하기 힘들다는 거 가주어 진주어 부분 it's also hard 점프하는 거 to jump on earth 그 다음에 because earth가 뭐하기 때문에 pulls you down 이어 동사의 위치 어순 주의하였습니다 어순 그래서 it은 가주어고 there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on earth였죠. 지구에서 점프하기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